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지난 5년간 약 130억 원이 잘못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와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3사의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차고 송금 금액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9억 4,17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연도별로 살펴보면 차고 송금 금액은 지난해 53억 2,334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건수로 보면 차고 송금은 5년간 총 5만 5,506건 발생했고 이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간편 송금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때문에 실수로 금액이나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이체하는 차고 송금도 늘었습니다. 윤관석 의원은 간편 송금 업체는 차고 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